소목 대목이 있는데 그 저 정도면 공예 푸는 소목인데 저게 이제 쇼파만한 사이즈의 대형 쇼파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직접 제작하는데 저게 그냥 못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통 방식에 의한 짜맞춤 가구.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제 침대 옆에 놓는 거고 저는 흔들리고 말로 보이죠. 협타. 요건 의자고. 네, 그렇습니다. 오, 저것도 만드는. 저런 것들을 짜맞춤 가구로. 이거는 식탁인가요? 그렇죠. 조그마한 소탁. 네. 네, 식탁. 오. 이동식 소탁 뭐 이런 식으로. 오. 아니 언제부터 네. 이런 멋지다. 취미가 있으셨어요? 예쁘다. 저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배운 지가. 네. 그것을 왜 배우게 됐냐면은 아 개그맨으로서 내가 제주라면 제주인데 그 제주 말고 다른 제주가 뭐가 있을까? 나중에 나이 먹고 소일거리라든가 경제활동 겸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아 옛날에 시골에서 이 팽이라든가 썰매, 지게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참 잘했어요. 아버지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아, 손재주가 있으셨네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찾아갔죠. 여기 저 수소문에서. 그래서 자세히 배우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못질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톱질 못질은 근데 이게 정교화해야 되고 아주 그 전통 방식 사계라든가 주먹장으로 꽉 맞게 해야 되니까 빈틈없이 이게 기술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죠. 이런 취미는 정말 부럽잖아요. 왠지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만들어서 선물도 그러니까요. 해주고 싶고 김정현 씨가 네.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손기술을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께 관을 짜서 선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비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아버지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 집이 가난하니까 관을 외상으로 저기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 그때 생각이 나셔서. 저도 약간의 마음에 걸려.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래서 관을 짜대. 오동나무인데 관을 짜대. 이거 못질해서 하면 무슨 소용. 그래서 이것을 전통 방식에 의한 짜맞춤 관. 이걸 한번 이것도 틈새가 될 수도 있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을 시작하게 됐지요. 그래서 몇 개를 짜서 하는데 이것을 돈 주고 판다라는 개념도 물론 있지만 예. 근데 이제 무위탁이라든가 집안 환경이 어렵다든가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주문하시면 제가 이제 관을 짜드리지. 아니 그게 진짜 뭐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만 관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죽을 날 예측해서 그렇죠.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주문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자제분들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미리 주문을 그러니까 수의자 놓듯이 관도 그렇습니다. 미리 예. 해놓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미리 해놓으면 오래 산대요. 아니 이제 말인즉슨 그래 예,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관도 이게 이제 시간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고 재료값이 또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리게 되면 비싸게 팔 돈 있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재능 기부하는 형식으로 아버님을 생각해서 하늘에 계신 오늘 요거 방송 끝나면 내 사이즈도 한번 재봐. 아유, 왜 그러세요? 사이즈는 그냥 사이즈. 통일해서 하면 네. 2m로 가면 됩니다요. 네. 다 들어갑니다. 네. 아니 정말 의미 있는.